반갑습니다. 절단백화점 모아커팅 김상경입니다. 고객께서 알루미늄 압출한 제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인장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하고 싶다고 인장 시편을 제작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있는 제품과 그리고 압출한 부분을 연결한, 즉 용접으로 연결한 부분의 인장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편을 제작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들 인장 강도 시편, 인장 시편을 제작하는 데에는 기계 가공, 그리고 레이저 가공, 그리고 워터젯 가공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열 영향이 가장 적은 워터젯 가공이 시편 제작에 유리합니다. 요 근래 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의 도면에 보면 인장 시편 가공은 워터젯으로 하라고 이렇게 도면에 표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에서 윗면과 아랫면에 각각 3개씩 6개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물을 쏘면은 아랫부분까지 흠집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인장 시편으로서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아랫부분에 영향을 적게 하기 위해서 스텐바를 넣어서 저희들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장 시편은 두 개의 끝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얼마만한 힘까지 견딜 수 있을까? 얼마만한 힘에서 떨어질까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죠. 인장 시편 저희들 많은 재료와 절단해드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절단백화점 모아 커팅에 여러분들이 주문해 주시면, 상의하시면 저희들 성심성의껏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시편에 관한 CAD 도면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되고요. 시편을 제작할 원소재, 모재는 경동화물 월암 1120 영업소로 보내주시면 저희들한테 바로 배달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들 가공 견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항상 모아커팅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절단해 드리기 위해서 연구 노력 중입니다. 감사합니다.